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6일과 17일 고향 일산 킨텍스 첫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가수 황용님 첫 번째 콘서트와 전국 콘서트를 위해서 우리 많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식 팬카페에 그 사진 5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트에서 우리 황용님 순위가 상위권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멜론 차트 그리고 다양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이진호 부럽지 부러움은 지금이라도 황용님 응원해. 대신 무릎 꿇고 반성하고 벌금 내고 그리고 큰 집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고 그때부터 받아줄게. 네,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용 고향 콘서트 앞두고 콘서트 연습사진 5장 방출 팬들 마음 설레. 가수 황용의 청주 콘서트가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서 오는 1월 6일과 7일 진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1일 오후 4시에 티켓팅이 진행이 되면서 뜨거웠습니다. 인터파크 검색 기준 황용 콘서트가 단숨에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팬들의 응원도 거세지면서 황용의 팬들을 위한 감사함으로 황용 콘서트 연습사진 5장이 황용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황용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현장에서 연습을 하며 쉬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연습실의 모습 후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수 황용의 겨울 우리 함께 콘서트는 오는 12월 16일과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콘서트를 진행하며 고양 킨텍스 콘서트는 첫 콘서트인 만큼 티켓팅이 시작되고 1분 만에 전석이 매진이 진행됐습니다. 가수 황용은 방송 복귀 앞서 팬들을 먼저 만나는 겨울 우리 함께로 콘서트를 진행하며 전국 공연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서 황용 양양일기 영상과 함께 강원도 양양에서 콘서트 화보를 찍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미니앨범인 가을 그리움이 발표가 되며 멜론 차트 성인가요 부문과 유튜브 인기 동영상 등에서 상위권 차트에 랭크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황용의 미니앨범 6곡 전곡이 멜론 차트 성인가요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멜론 차트 성인가요 차트에서 황용의 꽃구경이 2위를 차지했으며 꽃비가 4위, 인사동 찻집이 8위, 함께요가 9위를 차지하면서 10위 안에 무려 4곡이 차트인됐습니다. 또 황금빛 인생이 11위, 아버지의 노래가 14위를 차지하며 6곡 전곡이 8위 안에 4곡, 14위 안에 2곡이 차트인됐습니다. 멜론 차트 핫100 차트에서도 역시 강세를 나타내며 38위 꽃구경, 39위 꽃비, 41위 인사동 찻집 등 6곡 전부 45위 안에 차트인되면서 순위가 10개 단 이상 상승하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참여하는 투표의 열기는 수는 만큼 거셉니다. 리메시 투표는 황용이 186만 6,978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영웅이 60만 9,263표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롯스타 투표에서는 황용이 590만 5,489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수호가 209만 1,710표로 2위를 차지하며 2배 이상의 표 차이로 황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황용의 콘서트 소식과 함께 유튜브 황용TV는 6만 3,500명을 넘어섰으며 황용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4만 7,228명을 넘어서며 4만 8천여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황용님의 5장의 사진 뮤직비디오로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황용님 콘서트 응원 드리겠습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차 머리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자, BGM 살짝만 깔아주고요. 정면 보겠습니다. 네,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 세상에 모든 핸드폰이 다 보였습니다. 자, 사진 촬영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뒤쪽도 쭉 바라봐 주세요. 셋, 앞쪽도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른쪽도 한번 와주시고요. 뒤쪽도 한번 와주시고요. 여기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셋. 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왼쪽입니다. 왼쪽.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네. 촬영. 오, 끝날까지. 자, 촬영하겠습니다. 100만 장 아버지의 노래. 인생, 우리 50만 장 축하합니다. 100만 장 기원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뒤쪽도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면으로 오셔서. 오늘 다시요. 자, 이제 가운데로 오셔서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정면에서 설치를 할 테니까요. 꼭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나와요. 핸드폰 내려주시고. 네. 자, 우리 영이 뒤로 나서 여러분과 좋은 추억. 이 순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주시고, 네. 잘 보이시나요? 아,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도 한번 다시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자,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제가 들고 같이 찍을게요. 네, 자, 먼저 찍을게요. 이렇게 먼저. 자, 하나, 둘, 셋. 우리 뒤에도 한두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한번 들고. 자, 찍겠습니다. 얼굴을 가리니까 제가 밑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다시. 찍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박수도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순간 많은 분들과 함께 채우면서 함께 한 시간인데요.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었어. 네. 아, 네. 자, 우리 함께 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감사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너무 어떻게 정모가 이제 정모노래님 이제 또 정모로 다니는 건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무 뜻깊은 자리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 다시 볼 날이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오늘도 끝나고 가면 또 연습해야 돼.